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충북의 상황을 진희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과 자질을 따지기보단 단체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나 측근 또 퇴직 공무원이 주로 자리를 꿰차면서 인사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불거집니다. 20명 중에 퇴직한 지 한 달 이내 재취업하신 분이 17분이나 되시고요.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재취업한 분은 8분이나 되시고요.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투명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또한 회의장 외에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주요 기관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게 지난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직무 수행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 기초의회 243곳 가운데 인사청문 조례를 만든 곳은 114곳,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을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둔 탓에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단체장 이외에 어떤 지방 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능력에 대한 검증,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의무화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 곳들도 청문 대상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검증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 인사청문 조례는 법에서 열어둔 청문 대상 직위 가운데 8성만 검증 대상으로 뒀고 청문 사항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어떤 자질과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그걸 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제도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마나한 요식행위가 된 자치단체 인사검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